네, 여러분 지난 영상 기억하시나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100% 국내에서만 영어를 배운 사람들의 어려움이 있어요. 저는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자, 이어서 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 거니까 끝까지 보세요. 어떻게 하면 모든 듣기가 80% 이상 들릴 수 있을지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고요. 그걸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연습하시면 정말 안 달라질 수가 없어요. 자, 그 전에 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톰 홀랜드라고 아시나요? 영국 배우죠. 귀여운 스파이더맨인데 자막이 없이 일단 먼저 그냥 보시고요. 어느 정도 들리는지 한번 파악해 보세요. 제가 마지막에 영상에 자막을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The number one thing I hear is like most people don't chase their dreams because they're scared of what their mates will say. I was flying back last night as I was telling you, so I was on a plane from DC to London last night. And the air hostess, she was wonderful. Her name was Jeanette. She said to me, she was like, Jay, I really want to start a YouTube channel, but you know, you just got to block out what your friends are going to say, right? And she was just worried about it. So that, it's a very real thing. So I guess, have you kind of figured out a little formula for it? Or is it just natural because you saw your dad and it's become easier that way? I think it's a little bit of both, really. You know, I think it's something you definitely get better at. I'm really lucky that I have an incredibly strong group of friends. I don't actually know if Christian Bale did say this, but apparently, I love Christian Bale. But I think the quote is, if you have a problem with me, text me. And if you don't have my number, you don't know me well enough to have a problem with me. That is so good. And I think that that is such a great piece of advice because as a celebrity, you live on this stage, you live out there, you kind of give out a version of yourself that you want people to see. 네, 여러분 잘 들리셨나요? 아,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듣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드렸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어라는 게 언제 가장 공포스럽나요? 내가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못 알아들었을 때 두려움의 감정이 생기는 거죠. 언어는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관찰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하루 한 가지 표현을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을 한단 말이에요. 초보자에게는 특히나 back and forth conversation 연습하시는 분들한테는 반드시 영상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시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보면서 아, 이 상황에서 왜 저런 말을 하지라는 게 납득이 돼야 그 말이 머릿속에 기억에 남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이 보셔야 돼요. 지금까지 만들어온 여러 가지 영상에서 방법들을 알려드렸죠.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뭐 여러 가지를 다 보셔도 되지만 결국 여러분들은 하루에 한 편 정도 영상을 보셔야 합니다. 들리든 안 들리든 저는 만약에 제가 지금 아랍어를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듣는 거에 집중을 할 거예요. 뭐 제가 언어학자는 아니지만 제가 굉장히 너무너무너무 그 공감하는 그 스티브 크란센 교수님이 계세요. We acquire language in one way and only one way when we understand messages. We call this comprehensible input. 선생님, 얼마나 들어야 제이 셸이랑 톰 홀랜드가 얘기했던 걸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 주신 분들 계실 텐데요. 저는 제가 6개 언어를 배워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듣기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언어를 처음부터 시작한다고 전제하에 최소 2000시간을 들어야 그 소리가 상당히 익숙해져서 내 입으로 그냥 어느 순간 바깥으로 나오는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자, 2000시간이면 여러분 사실 하루에 2시간을 들어도 1000일이 걸리는 시간이에요. 1000일이면 거의 3년이죠. 그러니까, 선생님 근데 듣기 2000시간 너무 많은 시간 아닌가요? 그럼 언제쯤 제가 좀 느낄까요?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저는 그거에 딱 10분의 1로 줄여서 200시간만 노력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루에 2시간을 영어를 어떻게 들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어떤 영어를 정말 집중해서 들으라는 말이 아니라요. 그냥 틀어놓고 생활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로 전 영상에서 제가 pronunciation, 그 다음에 뭐요? accent, rhythm에 익숙해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특히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 높낮이가 굉장히 강하고 강세가 굉장히 중요한 언어예요. 왜 여러분들이 연음처리나 그 전치사가 잘 안 들리냐면 그 원어민들이 말을 할 때 그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강조하지 않는 거예요. 하루에 한 시간씩 하게 되면 200일이에요. 200일이면 1년이 걸리지 않는 시간이죠. 여러분 저는 이거를 10년 넘게 했어요.
국내에서 10년 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1년도 그거를 지속하지 않는데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골프를 배우든 테니스를 배우든 어떤 것들을 배우든 간에 시간은 걸려요. 그 시간을 뛰어넘고 그걸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냥 단순히 들으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맞는 레벨의 듣기 영상을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러기는 참 어려울 거예요. 웬만한 원어민들은 정말 빠르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관심 있는 사람이 나오는 게 가장 좋아요. 관심 있는 분야나 사람이 나오는 영상을 자주 보는 거, 아니면 저는 그냥 원래 영화를 너무 좋아해요. 그럼 영화 베이스로 보셔야 돼요. 그 안에서 모든 문장, 모든 단어를 캐치하려고 하지 마시고 중간중간에 내가 기억 남는 그런 문장과 단어들을 흡수하는 데 노력하시면 됩니다. 모든 걸 잡을 수가 없어요. 단어는 계속해서 망각하고 기억하고 망각하고 기억하고 우리 만기만기 하거든요. 그거를 계속 하셔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인정하세요. 듣기가 어느 정도 레벨에 충족되지 않으면 절대로 즉흥적으로 어떤 표현이 나올 수가 없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문법과 어휘를 외우는 형태의 기계적인 언어 학습을 한다면요, 그건 계속 내가 머릿속에서 언젠가 외웠던 걸 꺼내서 써야 되잖아요. 그렇게 언어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즉흥적인 게 언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계속 영어를 들으셔야 합니다. 다음번엔요, 제가 단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저와 친해지고 싶으신 분들은 인스타그램이나 다른 곳들에서도, 블로그에서도 또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The number one thing I hear is like most people don't chase their dreams because they're scared of what their mates will say. I was flying back last night, as I was telling you, so I was on a plane from DC to London last night, and the air hostess, she was wonderful, her name is Jeanette. She said to me, she was like, Jay, I really want to start a YouTube channel, but you know, you just got to block out what your friends are going to say, right? And she was just worried about it. So that it's a very real thing. So I guess, have you kind of figured out a little formula for it, or is it just natural because you saw your dad and it's become easier that way? I think it's a little bit of both, really. You know, I think it's something you definitely get better at. I'm really lucky that I have an incredibly strong group of friends. I don't actually know if Christian Bale did say this, but apparently, I love Christian Bale. But I think the quote is, if you have a problem with me, text me. And if you don't have my number, you don't know me well enough to have a problem with me. That is so good. And I think that that is such a great piece of advice, because as a celebrity, you live on this stage, you live out there, you kind of give out a version of yourself that you want people to see. Mm-hmm.